11번의 1번 지문을 보세요. 자, 이제 조세에 대해서 보는데 그 1번 지문을 보시면은 동결 효과라는 단어가 있죠. 자, 요 단어는 이것도 이제 시사적인 것인데요. 13번의 3번 지문 보세요. 자, 거기도 동결 효과라는 게 있죠. 14번의 3번 지문 보세요. 동결 효과라는 게 있죠. 자, 요게 사실은 처음에는 어떤 시사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였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세 정책에서는 꼭 염두에 둬야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정부가 어떤 정책을 세운다고 해서 그 정부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19번에 보세요. 19번에 19번에 3번 지문 보세요. 3번 지문 보시면 헨리 조지란 말 나오죠. 이 사람 이름입니다. 그 이 사람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게 의외로 우리 시험에 이 사람 이름이 자꾸 등장해요. 그리고 13번의 2번 지문 보세요. 이렇게 써놓고 가는 게 좋아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13번의 2번. 왜냐하면 양쪽을 이렇게 넘나드니까 헨리 조지, 조지라 그래야죠. 조지. 조금 길게 발음해야 돼요. 예, 짧게 발음 이상해요. 이상해. 조지 하면. 예, 그죠. 그 발음. 예. 자, 어쨌든 그게 이제 뭐하고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11번의 5번 지문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또. 예, 11번의 5번.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 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어렵죠.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근데 사실 이런 지문들이 정답이 아니에요. 아,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정답이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헨리 조지가 나오는 것 중에 정답이 되는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헨리 조지라는 말이 나오는 게 헨리 조지라는 말이 나오는 게 정답되는 게 없을 거예요. 그죠? 헨리 조지라는 말이 나오는 게 정답되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어려운 거는 사실 정답은 아닌데 이게 이제 뭐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게 정답 지문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관련되니까 이게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동결 효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동결 효과라는 이제 얼어붙는 효과거든요. 예, 이게 2005년 8월 31일입니다. 그때 이제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때 종부세라는 게 나왔고요. 그때 양도소득세를 많이 매기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공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공언을 했어요.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제 공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은 전국 그 수도권에 7개 버블 세븐 지역이 있었어요. 버블 세븐 지역. 그러니까 강남, 과천, 또 중동, 부천 중동 있죠. 뭐 이런 일산인가 분당인가 뭐 이런 7개 지역에 목동도 있고요. 목동하고 강남 좀 떨어져 있잖아요. 저쪽 서쪽이고. 그 7개 지역에 투기적인 수요가 엄청 만연했습니다. 투기적인 수요가 실수요일까요? 가수요일, 실수요일, 유효수요일까요? 잠재수요일까요? 투기수요. 다 유효수예요. 투기수요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기적인 수요라 해도 실제로 이렇게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 버블 세븐 지역에.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근절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중과해야 되겠죠. 양도소득세를 중과해야 되겠다. 자, 이 의도는 뭘까요? 이런 투기적인 수요를 줄이기 위한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2005년 8월 31일입니다. 앞으로 2년 6개월만 버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부 바뀌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합니다. 이때 산 사람은 꿈쩍도 안 해요. 뭐 어떤 사람이 골치 아파지는가 하면 이미 20년 전에 사가지고 이제 이사 가고 갈라고 이제 물건 내놔라고 봤더니만 이제 막 엄청난 그동안에 양도 차익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폭탄 맞게 생긴 거예요. 정작 타겟이 된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하고 앞으로 2년 6개월만 기다리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 샀던 사람들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물건 내놨다가 걷어들이고 내놓으려고 했던 사람 안 내놓고 그게 동결이에요. 동결. 공급이 동결이 된다. 공급. 공급이 동결된다. 이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의도는 이건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결과가 공급 동결이라고요. 결과가 공급 동결. 수요를 줄이려고 했는데 공급이 동결되면 동결. 공급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오지 않으니까 준 거나 다름없다고요. 매달 나오던 물량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정부가 의도하던 것과는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결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의도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음에 헨리 조지는 이거는 이제 어떤 거하고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이 고전학파 있죠. 고전학파 시대에 제가 그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 했잖아요. 토지를 노자토로 보고 여기는 노자로 보고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고 토지의 인문적 특성을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서 부중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전학파는 토지의 공급곡선을 수직으로 봐요. 이렇게 신고전학파는 우상향으로 봐요.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 수요곡선을 그린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맞나요? 자, 이럴 경우에는 가격이 수요가 아무리 변해도 수량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 수량이 100이다 그러면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수량의 변함이 없어요. 그 수량의 변함이 없다는 얘기는 원래 100만큼 생산해서 100만큼 소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특히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공급곡선이 이렇게 변해요. 조세를 부과하면 조세 부과한 만큼 돈을 더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공급곡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원래 100이었던 이 수량에서 균형량이 어떻게 돼요? 균형량이 줄죠. 줄어서 여기가 예를 들어 80이라고 생각해서 80. 이 소리는 원래 100만큼 생산해서 소비되던 그 상품이 이제는 80만큼 생산돼서 소비된다는 얘기죠. 원래보다 20만큼 덜 생산 소비된다는 얘기죠. 그 소리는 원래 사용했던 사람 중에 20명은 이제는 소비를 못한다는 얘기죠. 맞죠? 원래 사용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됐죠. 요거는 효율성 상실이라 그래요. 원래 하고 싶던 만큼을 못하게 한 거예요, 지금. 누가 나서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부가 나서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효율성 상실이라 그래요. 하던 만큼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사람들은 100만큼 생산되고 소비되는 거를 제일 좋아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도록 상품을 생산하도록 자원이 배분돼야 되고 그 상품이 더 생산이 돼야 되는데 정부가 조세라는 방법으로 개입을 하는 바람에 원래 하던 만큼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비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예세를 부과하거나 이럴 때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개입해야 되는 거지만
멀쩡할 때 개입해버리면은 오히려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정부가 개입은 언제만 개입하라 그래요. 그런 시장 실패가 나타날 때만 개입해야지 멀쩡할 때 이렇게 개입하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공급 곡선이 더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지금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마찬가지인데 이 높이가 이만큼 올라갔죠. 이만큼 올라갔는데 더 완만한 상태에서 올라가 봤고요. 이렇게 지금 올라간 상태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더 완만하게 공급 곡선을 그려볼게요. 예, 완만하게 이렇게 완만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완만하게 요 상태에서 균형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균형 상태가 여기로 바뀌죠.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가파를 때는 똑같은 높이로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가파를 때는 균형이 요 점이었잖아요. 아까는 요 점이었잖아요. 올라간 높이가 똑같이 올라갔죠. 높이는 요 높이잖아. 아까 안 지었잖아요. 이거. 아까는 여기에서 올라간 높이는 똑같이 올라갔다고. 근데 완만할 때는 이쪽으로 더 많이 이렇게 됐죠. 완만하니까 올라간 높이는 똑같은데 더 많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완만할수록 지금 계속 탄력성 얘기예요. 이것도 탄력적일수록 수량 변화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옛날보다 소비를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러면은 효율성이 더 많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수량 변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원 배분의 비효율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자원 배분의 비효율은 적어지는 거고요. 임대료 규제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였어요? 이렇게 수량이 많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암시장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이 말이에요. 비탄력적일수록 수량 변화가 적잖아요. 그러면은 자원 배분의 왜곡은 더 적다가 돼요. 적다. 수량 변화가 작으니까. 근데 완전 비탄력적이면은 수량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수량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자원 배분의 왜곡이 없다는 얘기. 없다. 근데 고전학파는 이렇게 봤거든. 수직으로 봤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에다가 이만큼 전액, 이게 지대 크기거든요. 지대. 예, 제곱미터당 100만원의 지대를 받는다, 10만원의 지대를 받는다 하면은 이만큼을 공급하고 10만원이 이게 곱하기 넓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지대 수입이거든요. 토지 소유자들의 지대 수입이잖아요. 여기에다가 100%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100% 세금을 매겨도 공급 수량을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공급자들이 수량을 못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공급자들이 다른 어떤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혀 자원 배분의 왜곡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세금을 다 거두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종류의 세금 다 없애는 거예요. 좋죠. 그걸 토지 단일세라 그래요. 토지 단일세. 다른 종류의 세금을 싹 없애버리고 토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그래도 전혀 수량이 줄어드는 게 없으니까 자원 배분 왜곡 있고 없고 얼마나 좋아. 그게 토지 단일세.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물리적으로 보면 이렇지만 사실 경제적 공급까지 고려하면은 이렇지가 않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상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고전학파 견해로만 보면은 그럴 수 있지만 그죠? 현실적으로는 이렇다고 봐야 되거든. 경제적 공급을 봐야 되거든. 그죠? 그 이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가장 좀 어려운 내용들이고. 자, 11번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가능하죠. 다음에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그렇죠.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인 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이러면은 공탄, 수비탄 이렇게 하라고요. 줄여서. 아셨죠?
공탄, 수비탄 이러면 이제 얘가 더 탄력적인 거죠. 공급이 더 탄력적인 쪽이죠. 자, 이러면 세금이 부과되면 실질적으로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얘가 더 많은 부담이죠. 더 많은, 더 비탄력적인 쪽이 부담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읽을 때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공급자보다를 읽지 말라고요. 보다가 붙은 말은 읽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럼 끝나는 거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읽을 때도 공탄, 수비탄, 수요자 더 많은 세금 부담. 끝나잖아요. 이 문장이 길어도 내가 줄여서 해석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덜 헷갈린다고요. 이게 보통 문장을 읽다가 헷갈려서 틀리거든요. 근데 수업할 때는 그냥 간단간단하게 하잖아요. 수요자가 더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더 부담, 공급자가 더 비탄력적이면 공급자도 간단하잖아요. 내가 문장을 읽을 때 그렇게 간단하게 바꿔서 해석하라고요. 됐죠? 다음에 4번은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맞나요? 틀렸죠? 4번 틀렸습니다. 다음에 5번 토지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 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예, 이게 그 소리예요. 근데 11번에 4번 지문이 18회 때 나왔잖아요. 예, 제가 작년에 이미 기출됐던 지문들이 출제되는 것을 생각해서 백선에다가 이걸 집어넣었어요. 백선에다가. 근데 그 밑에 문제 2번이 몇 회 문제예요? 작년 문제죠. 작년 문제 1번 지문 보세요. 11번 4번 지문하고 한 글자도 안 틀려요. 한 글자도. 한 글자도 안 틀리게 그렇게 똑같이 정답 지문으로 나왔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출 문제들을 보고 출제한다는 거예요. 출제위원들이.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출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 지금까지 출제됐던 거를 보고 너무 심하게 똑같이 냈죠. 너무 심하게 똑같이 낸 거예요. 예, 거의 문제은행처럼 우리 저 자동차 면허시험처럼 예, 그렇게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12번, 1번도 그렇게 틀린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죠. 12번, 2번 지문 보세요. 그럼 11번, 2번 지문이나 거의 같죠? 예, 지금 그러니까 18회 때 11번 문제 보고 이 문제를 낸 거예요. 다음에 12번에 3번은 주택 보유세 감면은 자가 소유 촉진할 수 있고요. 다음에 취득세율을 낮추면 또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예.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는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것도 이미 예전에 출제됐던 건데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이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확대하면 옆 동네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선택의 폭이 커지죠. 선택의 폭이 커지니까 예, 재산세가 임차인이 증가되는 현상을 완화시켜서 수요자들의 탄력성이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됐고요. 다음에 13번 가시면은 13번은 이게 뭐 1번은 뭐 취득세 인지세 이건 뭐 별거 아니죠. 13번 2번이 이제 헨리 조지 문제고요. 그다음에 3번은 동결 효과죠. 예, 동결 효과에서 이게 집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상승하는 거죠.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이건 뭐 여름에 보셔도 되겠고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14번을 가시면은 14번은 이제 우리 시험과는 조금 거리가 있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14번은 좀 예외적인 겁니다. 이거는 정답 지문을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 1번은 뭐 그럴듯해요. 소형주택 공급 확대, 화주택 건축 재능과 같은 주택 문제 해결 수단의 기능 갖는다. 주택, 부동산 조차가 그럴 수 있죠. 화주택에는 막 세금을 많이 매기고, 소형주택에는 세금을 적게 매기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 자원을 재분배하는 도구로 쓰인다. 자원 배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조세라는 게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도 할 수 있지만 자원 배분을 위해서도 할 수 있죠. 자원 배분을 위해서도 할 수 있고 소득 분배를 위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그렇지만 기억은 해두세요. 조세 기능에
자원 배분 기능과 무슨 기능도 있다? 소득 분배 또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죠. 이런 기능이 다 있습니다. 예, 근데 대체로는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게 한쪽으로 쏠려 있거든요. 지역 지구제 하면은 뭐예요? 여기 자원 배분 기능이에요. 임대료 보조 하면은 예, 소득 재분배 이런 거와 관련되죠. 임대료 보조는. 근데 요 조세 기능은 이제 조세 중에서도 어떤 조세냐 따라서 요럴 수도 있고 요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3번 또 동결할 거 또 나왔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4번에 그 조세 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거나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이 더 비탄력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하잖아요. 다음에 5번은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며 조세 회피와 탈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다. 이게 좀 우리 개론에서는 워낙 뭐 방대하니까 좀 이런 걸 물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은 예외적인 게 정답이 된 거예요. 원래는 이런 게 정답이 되지 않게 하거든요. 절세는 들어보셨죠? 근데 조세 회피와 탈세 중에 탈세는 분명히 불법이에요. 근데 조세 회피라고 하는 거는 어떤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세 회피처라는 데 있잖아요. 조세 회피처. 그러니까 외국 그 여러 조그만 나라 있잖아요. 그 뭐 도미니카 공화국 뭐 이런 조그만 나라들은 그 법 규제를 굉장히 완화해놨어요. 그 나라에서. 그래서 외국 회사들이 그 나라 와가지고 회사 세우기 굉장히 쉽게 해놨어요. 세금을 아주 조금만 내면 되게.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회사를 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법 규정을 받으면서 예, 실제 투자는 이제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죠.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하면서 세금은 거기에서 아주 조금 내는 거예요. 이런 게 뭐예요? 조세 회피예요. 조세 회피.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지만 비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인데 우리 개론에서 이런 걸 묻기는 조금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음에 자 이제 15번부터는 임대료 보조와 관련되는 내용이요. 자 15번에 임대료 보조 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지금 좀 정리가 되시나요? 조세에서 근데 조세에서 아까 저거 그림을 그리면서 요거를 안 그려드렸는데 조세에서는 요까지 조금 생각하면 게 더 좋아요. 지금 조세를 부과하면은 공급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세금을 더 얹어서 받으려고 하죠. 세금을 더 얹어서 받으려고 하는데 세금 부과된 크기가 이만큼이라고 해서 가격이 이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격은 요만큼 올라가죠. 가격은 조금밖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더 올라간 걸 받아도 세금을 내면은 결국은 자기가 받는 수입은 원래 가격보다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아래로 내려가는 크기가 누구 부담이고? 세금을 내고 받는 사람은 누가 받는 거예요? 공급자가 받는 거죠. 예, 맞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자는 세금을 내기 전 이 가격을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이거예요. 수요자 가격은 이거고 공급자 수입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자는 원래보다 더 비싼 가격 주고 사야 되는 거고요. 공급자는 원래보다 더 돈이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 위가 누구 부담이고 수요자 부담이고 요 아래가 공급자 부담이고 세금의 크기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세금 이 요 높이가 수직으로 올라간 높이가 똑같잖아요. 이게 세금의 크기예요. 됐나요? 이런 경우에는 누가 더 많이 부담하게 돼 있어요.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하게 돼 있는 것은 공급 곡선이 더 가파르기 때문에요. 수요 곡선보다. 그래서 더 완만할수록 누가 더 적어진다고요. 수요 곡선이 더 완만할수록 수요자 부담이 작아지고 이게 위에서 밑으로 내리누르기 때문에 공급자 부담이 더 커지고요. 공급자도 더 완만할수록 이걸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높이를. 그러니까 수요자가 점점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조세를 부과하면은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어떻게 되고요? 올라가게 되고요.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공급자 수입이 되는 가격은 이거는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요 차액이 세금이라고요. 그리고 조세가 부과되면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되고요? 균형 거래량은 여기에서 이렇게 아까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게 자원 배분의 왜곡이 생긴 거라고요.
거래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이게 자원배분 왜곡이 생긴 겁니다. 이게 변하지 않아야 자원배분의 왜곡이 없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예,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균형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을까요? 조세를 부과했을 때 균형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을까요? 증가할 수는 없어요. 거래량이 변하지 않을 수는 있을까요? 어느 하나가 수직이면 돼요. 그럼 변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다음에 수요자 지불 가격이 내려갈 수 있을까요? 공급자가 다 부담하면은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내려갈까요?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내려갈 수는 없어요.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변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자가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 소리가 공급자가 다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내리누를 만큼 다 내리눌렀다는 얘기예요. 내리누를 만큼 다 내리눌러버리면 수요자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그러면 공급자는 그 가격을 받아서 세금은 자기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요자 지불 가격은 내려갈 수는 없어요. 얘는 내려갈 수는 없다고요. 변하지 않을 수는 있다고요. 다음에 이 공급자 수입이 되는 가격은 올라갈 수 있나요? 얘도 올라갈 수는 없어요. 얘는 이렇게 이렇게 자기 부담을 줄이면서 상대방 부담을 많이 시키려면 이게 완만해질 거 아니에요. 탄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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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얘가 완전 탄력적이 되면은 자기의 수입이 되는 가격이 변하지 않을게 할 수는 있어요. 예, 전부 다 쟤한테 떠넘기면은 근데 지 수입이 더 늘어날 수는 없다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게 전부 다 수평수직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수평수직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 얘가 수입되는 가격은 절대로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 내려가거나 같을 수는 있어요. 얘가 수요자 지불 가격은 절대로 내려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올라가거나 같을 수는 있어요. 거래량은 절대로 늘어날 수는 없어요. 줄어들거나 같을 수는 있어요. 됐죠? 요게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을 풀 때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난이도 높은 거예요. 자 이제 15번 16번 자 요거 보겠습니다. 임대료 보조. 임대료 보조 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임대료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 맞죠? 다음에 저소득층 실질소득 증가 이건 맞고요.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 수요 증가 이거 어렵지 않고요.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 공급을 감소시킨다. 공급 감소가 아니고 아까 이거 했잖아요. 육아보조 아까 육아보조나 임대료보조 다 이렇다 그랬잖아요. 보조를 하면은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기존 공급자 초과 이윤을 얻게 된다 했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고 가격이 낮아진다 사라진다 했죠. 이거예요 이거. 공급이 증가하잖아 장기적으로. 몇 번 했어요? 몇 번 했어요 지금? 4번에서 했었어요? 아까 몇 번에서 했었어요? 아니 아까 어디서 나왔었잖아 이 얘기가. 아까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어디서 나왔죠? 5번 할 때 했나요? 그렇죠. 5번에 4번 5번에 4번 지문에 했죠 그때. 장기적으로 시장 임대료를 낮추게 된다 할 때 예, 낮추게 되는 게 여기까지 낮추는 게 이게 공급이 증가하면서 여기까지 단기적으로 올라갔던 거를 낮추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렇게 다음에 16번은 그 임대료 보조 제도는 수요자 지원 주택 정책의 하나고요. 임대료 보조 대신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면 저소득층의 효용은 감소하는 게 맞나요? 임대료 보조 대신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면 소득층이 감소해요?
지금 이 임대료 보조가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임대료 보조 하면서 제가 그 전에 주택 보조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주택 보조에는 생산자 보조도 있고 소비자 보조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임대료 보조는 지금 이쪽에 속하고요. 여기에는 현금 보조도 있고 현물 보조도 있고 가격 보조도 있다 그랬죠. 특별한 응급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 임대료 보조는 가격 보조라고 했어요. 임대료 보조는 가격 보조라고요. 예라고 예. 근데 현금으로 보조하는 거는 돈으로 주는 거고 현물로 주는 거는 쿠폰을 주는 거고 가격 보조는 깎아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깎아주는 것보다는 그걸 현금으로 주는 게 낫다고요. 기억나세요? 네. 네, 이거 임대료 보조는 가격 보조입니다. 가격을 깎아주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교통비 보조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리 그 기초보기 교재에도 교통비 보조를 이거 돈으로 3만 원 해주느냐, 쿠폰 30장으로 주느냐, 탈 때마다 반값이냐, 탈 때마다 500원씩 한 번에 1,000원인데 이건 50% 깎아주는 거죠. 안 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건 돈으로 주잖아요. 돈 홀랑 써버리고 그냥 계속 걸어 다닐 수 있고 쿠폰 서랭장 좀 옆집 노인한테 깡해서 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타지 않으면 혜택을 못 본다고. 그 임대료 보조를 얘기하는 거는 가격 보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임대료 보조 대신에 이게 뭔 소리예요? 다른 사람은 다 평당 10만 원에 사는데 이 사람한테는 평당 8만 원에 해주거나 7만 원에 해주는 거예요. 그 차액만큼은 누가 내주고요. 국가가 내주고 나는 그런 집에 가서 살지 않으면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 임대료 보조보다는 현금 보조가 훨씬 효용이 더 크죠. 현금으로 주는 게.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래야 또 3번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중의 교재들이 이 3번 해설을 잘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임대료 보조를 가격 보조라는 것을 이해를 이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깎아주는 거죠. 깎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10만 원짜리가 7만 원 되는 거죠. 그거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가격 효과 했죠. 다른 사람한테는 10만 원이지만 이 사람한테는 7만 원 다른 사람들은 팔면 이 사람한테는 가격이 할인된 거나 같다 이 말이에요. 이거 말할 때 제가 가격 효과라 그랬잖아요. 이 가격 효과는 뭐와 뭐에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합으로 된다 그랬죠. 이 표현이 가능한 거는 이게 가격 보조이지 않으면 설명을 못해요. 가격이 할인했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가격 보조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가격 효과고 그러니까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합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죠? 다음에 임대료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의 효용은 임대료 보조를 받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아진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이거는? 다음에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규제하죠. 이건 임대료 규제죠. 조선임차인들의 주거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 질적 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16번도 이거 점수 주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3번 같은 거 정답 지문이 아니잖아요. 어렵거든요. 이걸 알아맞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임대료 보조가 가격 보조라는 거 알아야 되고 가격 보조인데 가격 보조는 가격이 할인되는 것이고 가격 할인되는 거는 가격 효과이고 가격 효과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합으로 있어야 되고 이 연쇄적인 거를 다 알아야만 3번 지문이 옳다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몰라도 2번 지문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요.
자,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17번, 18번이죠. 17번은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주택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 나왔네요. 이제 완전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누가 다 부담해요? 수요자 다 부담해요? 공급 곡선이 수직이면은 공급 곡선을 아무리 위로 올려봤자 그 자리죠. 이거 변함이 없어요. 그냥 가격 그대로예요. 위로 올린다 그랬잖아요 아까. 이거 위로 올리는데 이 위로 올리는 게 수직이니까 수직이게 위로 올라가봤자 수직이죠. 그러니까 가격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가격은 변함이 없고 거기에서 세금을 그대로 공급자가 부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재산세는 전부 공급자. 다음에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상한의 시장에 높다면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아무 효과 없잖아요. 이게 옳은 건 이게 옳은 거죠. 그죠? 그다음에 3번. 그러니까 사실은 17번도 임대료 규제에 분류해도 되는 문제예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임대료 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을 활발하게 만든다. 말도 안 되죠. 임대료 규제는 저하시키죠. 그다음에 저소득층의 임대료를 보호할 경우 주택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다른 재화 소비량은 항상 감소한다. 이게 말도 안 되죠. 임대료를 보호하면 그만큼 실질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다른 재화 소비량도 증가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다음에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뭐가 더 보장하겠어요? 임차인한테 보조하는 게 더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 자유를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 2번이었고요. 그다음에 18번은 이거는 조금은 이제 약간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근데 이건 일반적으로 이 정도는 나온다고 봐야 돼요. 현재 주택정책에 관련 부처는 국토교통부의 기획재정반 행정안전부 등이 다양하다. 그럴 수 있죠.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 기획재정부 이런 것 전부 다 주택정책과 관련되죠. 집 짓는데 교통대책 없을 수 없고요. 그렇잖아요. 주택정책 관련 부처잖아요. 집 짓는데 교통 관련해야 되죠. 환경 관련되죠. 교육 관련되죠. 학교 짓고 막 난리 나잖아요. 지금 세종시 지금 학교가 부족해가지고 난리 납니다. 지금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왜냐하면 예상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이 도시라고 하면은 각 층들의 연령대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새로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대체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초등학생이 많아지니까 원래 학교보다 전부 다 증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선 어떻게 해요? 그 학교 주변에 그 학교 주변에 있는 사람 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데 학교는 아직 건축 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옆에 있는 그 학생들이 이쪽에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 자리가 모자라는 거죠. 나중 되면은 그쪽으로 못 갈 수도 있어요 또 얘가. 왜냐하면은 저쪽에 완공될 때쯤 되면은 그 옆에 또 짓는 데서 다 이미 차버리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런 주택 정책에서 교통, 교육, 환경, 안전 이 다 관련되지 않겠냐고요. 다 관련돼요. 그럼 재정, 기획재정부, 돈도 관련될 거 아니에요. 다 관련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택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거 앞에 나왔잖아요. 질적 저하 여러 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자, 요거는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에 대한 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을 저하시킬 수 있다. 요거는 좀 달리 봐야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민특법에서 임대료 상승을 몇 퍼센트로 규제하고 있어요? 5%인가? 재계약할 때, 갱신할 때. 20분의 1 맞죠? 5%잖아요. 20분의 1이 5%잖아요. 100분의 5니까. 맞잖아요. 5%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딴 데로 가면 딴 집으로 가면 그런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사람과 재계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딴 데로 못 가지.
딴 데로 가면 엄청 전세가가 지금 시장에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집에 그대로 살면은 올려줘도 5%만 올려주면 되잖아. 딴 데로 가면은 막 10% 20%가 될 수도 있잖아. 그 소리라고. 계약갱신시 말이야. 계약갱신시. 계약갱신시 임대료 상승률에 대한 규제라고요. 지금 이게 민특법 얘기하는 거라고. 제가 민특법이라고 안 하면은 못 알아차렸죠. 민특법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다른 방법, 다른 관점에서 이동에 대한 저하를 말하는 거라고요. 보통 임대료 규제에서 저하, 주거 이동을 저하시킨다라고 할 때는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동이 저하되는 거예요. 임대료를 규제하면 어떻게 돼요? 임대료를 규제하면은 공급이 줄잖아요. 수요는 늘고 찾는 사람에 비해서 주택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에라도 눌러 앉아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세가 상승률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계약 갱신하면 그냥 얼마만 올려주면 되는데 5%만 올려주면 되는데 딴 데로 가면은 더 이상 줘야 될 수도 있다. 지금 살던 것보다. 이제 되시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이해되셨죠? 거기 이제 민특법 적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민특법 20분의 1 5%. 예.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약 갱신 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요거는 계약 갱신 시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또 민특법을 몰랐으면 또 해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거라니까. 에, 그리고요. 두 이제 남녀가 사귀다가 저 녀석이 나를 찰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차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를 버릴 것 같다 이럴 때는 내가 먼저 문제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내가 먼저 제끼라고. 아시겠어요? 네,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된다고요. 보통은 이 얘기라고요. 보통은 집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라도 눌러 앉아야 되기 때문에 주거 이동이 저하된다 이거고요. 요 문제 지문만큼은 민특법의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다음에 4번은 주택임대료 보조 정책을 시행할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은 증가할 수 있다. 임대료 보조에서 또 나오죠. 임대료 보조 장기적으로 나왔죠. 단기적으로는 수요 증가, 장기적으로는 공급 증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틀, 그 구조에서 웬만한 거는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들으시라고. 그 다음에 5번은 임대료 규제네. 이것도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아의 시장에 이거 말 안 되네. 틀렸죠 이거? 예. 이거 결국 17번 18번도 정답이 임대료 규제 문제나 다름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됐고요. 다음에 19번 20번 이제 넘어가면 갈수록 약간은 이제 조금은 중요도가 낮아지는 것들인데요. 19번은 개발권 양도제니까 좀 봐야 되겠죠. 개발권 양도제란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존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맞고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정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임대 부동산의 부족 현상이 초래된다. 초과 수요 발생하면은 부족 현상 맞잖아요. 그다음에 헨리 조지는 토지세를 제외한 단일세 주장 맞고요.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토지 비축 맞죠? 그다음 부동산 개발에서 토지 수용 방식 중 문제점에는 토지 매입과 상승에서 갈등이다. 다 맞는데? 아 높게 설정하네요. 아,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니 항상 맞출 수는 없잖아 사람이. 저도 사람이죠. 2번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2번 틀렸고요. 이것도 결국은 임대료 규제네요. 임대료 규제가 너무 많이 나왔다 솔직히. 그죠? 다음에 20번 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거 안정 정책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번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국민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이것도 국민 임대주택이니까 공공 임대주택이네요. 공공 임대주택 임대료 시장 임대료보다 낮다면 임대료 차액만큼 임차 가구에게 주거비를 보조하는 효과가 있다. 맞죠? 그다음에 주택 보조 방식 그게 생산자에게 보조하는 방식과 소비자에게 보조하는 방식 있죠? 말씀드릴게요. 근데 특히 이 생산자에게 보조하는 방식은 주택이 부족한 경우 필요합니다. 주택이 부족하게 되면은 주택이 부족한 경우요.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소비자 보조해봤자 의미가 없다고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 살 집이 없잖아요. 살 집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한테 보조해봤자 이 사람들이 돈 들고 집 찾으러 돌아다니면은 임대료만 올라가요. 그러면 결국 그 돈이 다 누구 주머니로 가는 거예요? 임대인 주머니로 다 들어가게 돼요. 다 임대인 주머니로 들어가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럴 때는 주택 건설업자한테 돈을 보태줘서 집을 많이 짓게 하는 게 훨씬 유리한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필요는 합니다. 생산자 보조도. 다음에 시장 임대료 이하로 임대료를 통제하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자, 여기 좀 어렵네요. 완전 비탄력적이면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자, 이게 규제를 이제 수직이잖아요. 공급이 수직이면은 자, 요렇게 규제를 하면은 요렇게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자, 원래 같으면 요렇게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암시장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죠. 암시장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공급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줄어들기 때문에 위로 부딪히는 게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초과 수요가 여기고 여기서 올라가 봤자 어떨게요? 암시장 가격이라 해봤자 원래 가격이죠. 암시장 가격이라 해봤자 원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 명이라도 정부 규제 가격을 지키는 순간 그 소득만큼은 요만큼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소득의 이전이 발생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원래는 이만큼을 냈어야 되는 거를 요만큼밖에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은 이득이 되는 거지 임차인들이. 됐나요? 그래서 임대인 소득이 임차인한테 귀속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만큼은. 그 사람한테만큼은. 그래서 옳은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저소득층 임차가구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면 해당 주거서비스가 정상적인 한 주거서비스 소비가 감소한다. 증가하죠. 오히려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3번같이 어려운 표현들은 정답 지문이 아니라고요. 쉬운 지문에 정답이 있다고요. 아시겠죠? 아까 어려운 지문이 정답인 것도 있긴 했지만 그런 게 많지 않다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그런 어려운 지문에서는 찍지 마시라고요. 잘 모르는 건 찍지 말라고요. 빨리 넘어가서 뒤에 쉬운 문제가 있는지 보라고요. 그다음에 주거급여는 기초생활 이건 뭐 참고로 보세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기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런 게 있다. 다음에 21번은 1번 5번 지문만 보세요. 2번 3번 4번은 보지 마시고 1번 5번 지문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임대료 규제 또는 임대주택 공급 증가. 아까 임대주택 공급 증가 이런 말 했잖아요.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면은 임차인들의 선택의 폭이 커지죠. 그러면 임대료 탄력성이 커지고요. 그 클수록 임대료 하락 효과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좀 다른 얘기군요.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차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커질수록 했죠. 그럼 또 그래프 몇 개 그려야 돼요? 그렇죠. 두 개. 탄력성이 클수록 이 소리는 뭐예요? 이렇게 될수록이죠.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이 말이에요.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게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될수록 임대료가 이렇게 하락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락하는 거 임대료 다 하락하죠. 어떤 게 덜 하락해요? 요게 덜 하락하죠. 탄력적일수록 임대료 하락 효과가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되죠 그래프로. 이 그래프 그려 놓으시면 되죠. 그죠? 됐습니다. 다음에
5번 지문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 공급 축소와 질적 자, 이건 뭐 임대료 규제 많이 나왔고요. 다음에 22번은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1번 지문은 별로 안 중요하지 않아요. 1번 지문 이제 거의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1번 지문은 다음에 그 2번 지문도 이거는 공시가격 기준이 아니라 실거래가 기준이에요. 실거래가 기준. 다음에 그 주택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에 나누잖아. 과세 표준과 세율은 당연히 다르죠. 이거는 다른 거고요. 다음에 주택 거래 신고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주택 거래 가액 등을 신고하는 게 아니죠. 모든 주택이 아니죠. 그 주택 대상 대통령의 그 오른쪽 해설이 있죠. 대통령령에 정하는 공동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 요거죠. 모든 주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5번은 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 가격을 등기부 등본에는 물론 토지 대장과 건축물 대장에도 기재한다. 거기는 안 하죠. 등기부 등본에만 기재하죠. 그래서 2, 3, 4, 5번 틀린 이유가 있기는 한데 그 1번은 옳다 해도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게 좀 작년에 죽네 만에 이런 법이었어요. 이게 죽이네 만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23번은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이제 좀 쉬고요. 투자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